내가 이만큼 줬는데 너도 뭘 줘야 되지 않겠니 이러셔가지고 그 무슨 되게 높은 하이힐 같은 진짜 그런 구두가 있거든. 진짜 이렇게 세워져 있어 굽이. 그걸로 그냥 아, 이게 다 들어간 거예요? 네. 근데 보드카가 많이 나와서 좀 셀 건데. 보드카 맛밖에 안 나는데? 술 마시는 옆태가 좀 잘생기셨네. 자, 더 얹어가실 분들 없으시면 이거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이거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. 이게 냉면이야? 저도 이거 냉면 그릇이에요, 이름이. 누가 헬프? 이런 거 해주실 분 없나요? 헬프요? 왜 네. 헬프? 아니, 남겨도 먹게. 아니! 너무 정 없어 보여가지고. 저는 안 먹고 싶어요. 저는 진짜 안 먹고 싶어요. 뭐 넣은 거임? 알면 다쳐, 얘들아. 이 세상에 모르는 게 나은 게 있단다. 근데 진짜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. 형 근데 지금 우유 먹는 애기 말티즈 같아요. 말티즈요? 우유 먹는 애기 말티즈 같아요 약간. 다 드셨습니다 여러분들. 진짜 감사합니다. 게스트님께 더다다 부려주세요. 봉인해제. 저 봉인해제 하시려면 저랑 드셔야 될 텐데 따로. 이런 발언 조금 위험한 거예요. 네. 네. 한참 후. 아, 저 안 취했어요. 저 진짜 안 취했어요. 싸워본 적 있어요? 누구랑? 종로 A인이랑? 이태원에서? 뭐 그냥 친구라든지 모르는 사람이랑? 저 싸워본 적 있어요. 언제 뭐 어떻게 싸우셨어요? 가라오케 알바 잠깐 했었을 때도 저 좋다고 쫓아다니던 한 50대 아저씨, 할아버지? 아저씨? 그분이 계속 쫓아다녀가지고 종로 파출소도 갔던 적 있고. 뭐 그분이 막 어떻게 했는데요 형한테? 팁을 계속 주셨는데 뭐 만원, 이만원, 삼만원 뭐 이렇게 주시다가 어느 날은 뭐 10만원 이렇게 주셔서 10만원까지는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만큼 줬는데 너도 뭘 줘야 되지 않겠니 이러셔가지고. 와 근데 네. 너무 음흉하다. 아 그래서 그때 50만원으로 돌려드렸어요. 오지 말라고. 아 진짜요? 네. 되게 쿨하시다. 난 늙은 여우들이 제일 싫어. 진짜 늙어가지고 뭐하는 거야 그게 진짜. 가라오케 일하면은 꼭 그런 할아버지들이 꼭 있어. 그런 할배들이 와가지고 막 갑자기 막 뭐 여기 술 얼마야? 막 이러면서 술 달라 그러고 거기 직원이 같이 안 마시나? 막 이러면서 좀 막무가내로 좀 그런 분들이 있어 진짜. 아 형도 약간 그런 거 있으셨었구나. 나는 진짜 짜증났었던 게 가라오케에서 일했었을 때 술 취하면은 꼭 와가지고 노래방 그 기계 있죠? 노래방 기계 가져가가지고 원래 그거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? 직원이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예약하고 돈 주면서 우선 예약하라고 그런 사람 있었어요? 아, 전 돈 주고 해달라는 사람은 없었어요. 내가 이만큼 왔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니 이러신 분들은 있었어요. 얼마나 시켰길래요? 근데 솔직히 그 정도 꼰대 마인드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막 비싼 거 드시는 분들도 아니어가지고. 맞아 맞아. 꼭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어쩌다가 그냥 양주 한 병 두 병 먹는 그런 정도? 진짜로 막 돈 많이 쓰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 많이 없어요 여러분. 형이 진짜 지금까지 만났던 애인 중에 가장 최악이었던 사람? 당연히 저 아웃팅 시킨 애인이죠. 헤어지자고 했더니 못 헤어지겠다고 하면서 저희 엄마한테 커밍시켜가지고. 그만한 최악의 애인은 찾기 힘들 것 같은데? 그분도 지금 활동을 해요? 네. 그 뒤로 모르겠어요. 소식 들은 네. 듣고는 없고요? 소식을 들었던 거는 없는데 어플을 잠깐 잠깐씩 했을 때 어플에서 연락이 됐던 사람들인데 인스타를 봤더니 친구인 거예요. 그래서 싸잡아서 다 꼴보기 싫어가지고 차단했던 적이 몇 번 있긴 있어. 근데 원래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다 돌려받게 되어 있어 진짜. 너무 최악이다 진짜로.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유일하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. 저 진짜 웬만해서 사람 안 싫어하는데 그 최악이었던 사람한테 형이 복수는 안 했어요? 못했어요.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우선 부모님한테 아우팅 당했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서 좀 그냥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했었어요. 길게. 형은 좀 화가 나면 앞에서 대놓고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? 그때그때 달라요. 저한테 직접적으로 피해주는 사람한테는 그렇게까지 뭘 안 하는데 저랑 친한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은 그 자리에서 뒤집어 엎는 스타일이에요. 아니 나는 예전에 너무 웃겼던 게 이태원에서 이제 클럽에 놀러를 갔어 친구들이랑. 놀러를 갔는데 K클럽 앞에가 바로 트젠바들이 그 주변에 엄청 많아. 이제 새벽 5시쯤 6시쯤 되면 클럽에서 노는 사람들은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야. 그때까지 거기서 놀 정도면은 모든 걸 잃은 여자들이란 말이야. 그 중에서 술 완전 취해가지고 한 명이
어딘가에 트랜스바 앞에서 누워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트젠바 누나들은 그때가 이제 끝나는 시간이었던 거야, 영업이. 맨 끼순이가 막 자고 있고 그 주변에 친구들이 끼떨고 있으니까 얘 너네는 왜 여기서 자고 있니? 여기서 막 비켜 이러면서 이제 막 뭐라 한 거야. 근데 거기서 이제 끼순이를 이렇게 잡아 깨웠는데 이제 그 끼순이가 아씨 이러면서 이제 욕을 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한 거예요. 정말로 나는 트랜스젠더가 그렇게 무서운지 처음 알았어, 진짜로. 그 무슨 되게 높은 하이힐 같은 진짜 그런 구두가 있거든. 진짜 이렇게 세워져 있어, 굽이. 그걸로 그냥 막 그, 와 진짜 팔뚝이 막 머리를 막 이렇게 찍는데 야이씨 막 이러면서 막 너 같은 년들은 뒤집어지게 맞아야 된다고 이러면서 너무 무서운 거야, 진짜로. 저도 트젠분들 술병 들고 싸우는 거 많이 봤어요. 트젠 분들 중에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잘못 건드리면 돋대는 분들이 있어. 저희가 멜론 리스트를 공개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. 가장 최신 곡들. 저 얼마 전에 형들이랑 술을 먹어가지고 그거는 중요하다. 좀 이상한 분. 자, 일단은 최근에 들으신 노래는 팝이죠. 근데 최근 노래는 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. 제가 언뜻 보이는 것들 말씀. 피어나 가인, 이영현 머메이드, 블랙핑크 아이스크림, 유미 별, 박정현 미안해. 박정현 노래를 10곡을 들으셨어 지금. 청아가 시리즈로 있으셔. 아, 한꺼번에 앨범으로 넣어가지고. 다 다른 앨범인데요 형? 네, 아니 그러니까 청아 쳐가지고 한꺼번에 청아의 그걸 한 번에. 되게 노래 제목이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여기에. 여러분들 날 저격해서 넣은 것 같아. 박화요비의 연애는 하니? 나 이거 보는데 기분이 갑자기 확 나쁜 거야 지금. 손 크기 비교 달래요. 형 손이 크신데? 저 생각보다 커요. 발만 작아요. 보이시나요? 제가 그래도 조금 더 크거든요. 근데 손이 실제로 보면 더 커. 제가 좀 손이 크고 긴 편이에요. 진짜 피아노 잘 칠 것 같은 손이죠?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해요. 근데 잘 못 쳐요. 저 피아노 전공인 거 아세요? 아니! 저 실용음악과 피아노 전공. 아 정말요? 전공. 네. 왜요? 형이 좀 뭐라 그러지? 술 들어가니까 말을 진짜 잘하시네. 좀 약간 술자리에서도 그러실 것 같아 내가 볼 때는. 자,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답답해서 조금만 벗을게요. 이제 종료를 하긴 해야 돼요. 그니까 네. 오늘 나오셨던 소감이 어떻게 되시나요 형? 재밌었어요 오랜만에. 아 솔직히 말해서 약간 동네 쪽에서 일했던 느낌이 오랜만에 들었어요. 정말 오랜만에. 그 종로 쪽에서? 네. 게스트님 한 번 더 나오실 생각 있으세요? 저야 재밌 근데 너무 멀어가지고. 맞아. 남규님이 저희 집으로 오시는 건 어떨까요? 모바일 방송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 말은 오기 싫다. 왜요? 멀다. 저는 귀찮다. 아니고요. 네. 아무튼 고마워요 여러분들. 안녕. 인사해주세요. 인사하세요 빨리. 네. 웃으면서 인사하세요. 네.